우리의 제일 큰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들림받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다. 조심하! 형제님 빨리요! 진선생, 학교는 공산당의 교육장이고 무신구역인데 예술 택한다면 학교에서 무조건 해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직장까지 잘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놀자마자 안 돼요. 자, 찍지마. 이번엔 무조건 쳐넣을 줄 알아. 주님,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해 말세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텐데. 주님이 오실 땐 도적같이 온다. 인자의 강림, 음성을 낸다. 문을 두드린다고 예언했죠. 그럼 주께서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말고도 은밀히 오시는 방식도 있겠죠. 은밀히요? 은밀히 강림해 이긴 자들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큰 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구름을 타고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표가 된다. 주님이 이미 성육신으로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셨다니. 근데 난 찾아보지도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또 그분을 부인하고 내쳤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음성이란 말할 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사역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하네요. 아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좀 더 들어보실까요? 나는 전 우주의 사역을 할 것이며 공사를 크게 벌여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전체 행사를 말세의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나의 모든 영광의 얼굴을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에게 나타내고. 말씀이 정말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아멘. 2000년 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주님은 돌아오셨고 우리의 오래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